사람이 부는 겨울철에는 이 생강 한 톨이 보약이 될수 있어요. 이럴 때는 그때그때 뭐 그때마다 생강 다 일일이 갈아갖고 하기 힘드니까 1년 농사 짓는다 생각을 하고 생강청을 왕창 만들어 놓으시면 1년 내내, 사실 여름에도 여름 감기 많이 걸리고 환절기에도 목 아프고 기침하고 이럴 때 많잖아요. 그리고 뭐 이게 중금속 날리고 이렇게 뭐지? 황사 있을 때는 항상 쾌쾌하고 안 좋은데 이럴 때 생강이 사실 보약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생강청 만드는 비법은 너무 거창하고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쉬워요. 이 생강을 깨끗하게 씻어서 저는 이게 토종 생강을 쓰는데 이 토종 생강의 장점은 성분은 굉장히 유효 성분은 좋은데 반면에 약간 전분질이 많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많이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 가라앉는 거를 버리시지 마시고요. 이거를 저는 말려서 가루로 준비해놨다가 요리할 때 이건 이것대로 쓰고 사실 생강즙은 생강즙대로 해가지고 생강청에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생강을 깨끗하게 제가 다듬어 놨습니다. 그래서 생강을 넣고 갈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즙을 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햇생강일수록 한 30분만 놔둬도 밑에 전분질이 가라앉고 위에는 생강액만 뜨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생강을 캔지 한두 달 이미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워낙 이 토종 생강 자체가 전분질이 많아가지고 지금 많이 엉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놔두지 않고 제가 체로 받칠 건데 여러분들이 토종 생강을 햇생강으로 하실 때에는 사실 그냥 놔둔 상태에서 한 30분 있으면은 전분질이 가라앉고 위에 액상만 뜨게 되고 그냥 재래종 생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금방 저기 분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워낙 토종이고 약생강이기 때문에 지금 전분질이랑 뒤엉켜서 제가 채로 받칠 겁니다. 해서 채로 걸을게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가라앉은 전분질을 사실 버리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지 마시고요. 요거는 말려놓으셔서 햇빛 좋을 때 여러 번 말려놓으셔서 가루로 보관을 하시면 생선 요리하실 때또 국물 요리하실 때 국물을 좀 되직하게 잡아준다든지 생선의 비린내를 조금 없앤다든지 하는 용도로 쓰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전분을 버리지 않고 다 모아놨다가 햇빛에 말려서 가루로 보관해서 그때그때 조미료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받은 이 물은 물만 가지고 생강청을 만드실 거예요. 생강즙과 설탕 0.4의 비율로 해서 넣고 오랜 시간 타지 않게 이렇게 저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생강청이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팔팔 끓는 물에 한번 이렇게 소독한 유리병을 준비하시고 이 생강 만들어진 생강청을 여기에 부어서 밀봉하시면 이제 1년 내내 두시고 쓸수 있는 상비약이 되는 거죠. 자, 생강청이 완성이 됐고 일단 이제 완성하면 끝! 네, 이렇게 만든 생강청은 뭐 두루
떡이라든지 가래떡에 찍어 드셔도 좋고요. 또 제과할 때, 제빵할 때, 여러 가지 요리할 때 드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름철 배탈 났을 때도 배가 사르르 냉기가 돌면서 설사를 한다든지 복통을 느낄 때도 매실도 좋지만 생강도 명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식 먹고 식중독 걸렸을 때, 그때 좋고, 지금 오늘 굉장히 좀 으슬한 그런 추운 날씨인데, 그냥 감기 기운이 있다. 내가 한 살을 좀 몰아내야겠구나. 이럴 때는 따뜻한 물에 생강 한 두세 스푼 정도, 생강청 두세 스푼 정도 하시게 되면 딱 이렇게 적당한 농도가 되거든요. 그럴 때. 좋습니다.